다녀? 그나저나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인성 봐. 자, 내려가자. 얘 원래 묶여있었나?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 이 게임 이름 그 뭐야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자고. 어? 얘 여기 있냐 왜? 그래, 나랑 데이트하러 돌아왔구나. 아, 나 아까 데이트하자 그랬지? 아, 잊을 뻔했네. 어, 운 좋은 줄 알아. 나 원래 데이트 약속 못 지키기 뻔했다. 내가 진짜 저 술집 들리느라 잠깐 니 본 거지. 정말로 진지했었나 보구나. 널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군.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야. 아니 왜 돌아가 이거를! 다리 아프게 이씨. 안 그래도 관절염 있는데 이씨. 인성발. 소파를 만져보았다.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난다. 소파 안에 떨어진 동전 무더기를 발견했다. 20골드를 얻었다. 오, 게이득. 이건 너의 형의 애완돌이다. 늘 먹이 주던 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걸 돌보는 건 어쩌나 내 몫이지. 바위가 설탕가루로 덮여있다. 야, 저기 위에서 무슨 불이 불... 야, 위, 저 위층에 저거 불 난 것 같은데. 겨우 5cm 옮겼구나. 형방으로 가져가. 가져오지 마. 아직도 여기 있잖아. 저기 위에 불 불났어. 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쇼야. 새 프로가 나올 때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MTT라고 나오고 있다. 평소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 이건 재미없는 에피소드야. 이걸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농담책이다. 안 해봅니까? 이거 괜히 봤다가 난리 날 것 같은데. 양자물리학책이 있다. 안에 들여다봤다. 양자물리학책 안에는 또 다른 농담책이 들어있다. 안에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양자물리학책이. 그만두기로 했다. 내 전장 전망 좋은 집에 온 걸 반영해. 마음껏 편하게 지내라고. 거긴 내 방이야. 둘러보는 건 잊지 말 생각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쇼. 아무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하는 것들을 하자. 예? 그건 내가 너한테 썼었던 공격들이야. 좋은 추억이었지.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 같아. 방금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야, 이런 거를 보통 츤데레인가? 뭐 그렇게 말하지 않냐? 얘 좀 심각한데 정신상태가. 그건 내 침대야. 침대가 자동차처럼 생겼네.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꿈이다.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따스한 햇빛이 내 살갗을 태우겠지. 하지만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하다. 대신 잠이나 자면서 느낌을 내보곤 하지. 어, 그래, 액션 피규어야. 이론적인 전투 시나리오. 나도 집에 그 피규어 좀 많아요. 원피스. 시나리오를 짤 때 좋은 참조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래키는 걸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이 좋다고 해두자. 아, 그래 맞아, 산타. 내가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야. 비판적 사고를 위한 고급 퍼즐 만들기. 다음 책도 내가 좋아하는 거다. 복스리 토끼와 숨바꼭질. 결말은 늘 좋다니까. 인터넷, 나 거기서 꽤 유명해. 나 말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요즘 좀 퇴물돼가지고. 하하. 이제 12명만 더 있으면 구독자 수가 두 자리가 된다고. 물론 명예라는 건 꽤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질투심 많은 자식이 내 온라인 인격을 공격하고 있다. 늘 이상한 폰트로 썰렁한 말장난을 보내고 있다고. 가보자. 내 옷장 안에는 해골 같은 건 없어. 가끔 내가 있긴 하지만. 옷장 안을 보도록 하죠.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있다. 나가보도록 하자. 야, 저기 오른쪽 저기 불나 고전명화다. 늘 내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일깨워주지. 여기 불났다니까 불? 문이 잠겨있다. 뭐야? 끝이야 이게? 저 뒤로 돌아가. 열쇠 없나 열쇠? 해구라, 저 열쇠 없냐 열쇠? 어, 화장실도 있었구만.
우리 형은 항상 밖에서 시작... 아, 화장실이 아니구나. 최근에 무언가를 굽기 시작했다. 그것은 키슈가리였다. 하지만 달걀에 넣은 게 아니 뭔가 달달한 게 들어있었다. 정말 이상하지? 야, 저거 세면대가 너무 높은데. 싱크대 높이를 좀 높였다. 이제 아래에서 뼈를 더 넣을 수 있어. 한번 보시라. 강아지가 있네? 망할개를 잡으라는데? 젠장아. 하, 저건 뭐야. 젠장, 이런 불쾌한 음악으로 내 삶을 오염시키지 마라. 내 음식 박물관에 관심이 가는 건가? 자, 내 예술과 같은 작품을 감상해봐.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있다. 나머지 공간은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우겨져 있다. 그건 쓰레기통이다. 언제든지 만나봐도 돼. 자, 내려가 보자고. 저기 샌즈 집은 못 가나봐요. 그죠?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집 별로 볼 거 없구만. 에라이 퇴. 갑시다. 아, 저장을 하고 가자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저장을 하고 갑시다. 저장은 항상 습관화 해야 돼. 혹시 모르는 거거든, 그죠? 갑시다. 뚜. 여기서 말 걸라 그랬지? 모두 다 맞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 오, 야, 이거를 좀 해골이랑은 좀 그런데. 허허. 얘 자존심 문제인데. 얘 여자였냐? 데이트 시작. 데이트할 장소에 말이야 도착했다. 나 사실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 하하, 나도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에는 철저한 음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다. 내가 원래 데이트 교부를 도서관에서 가져왔지. 우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 다 된 거야. 어디 볼까? 다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를 눌러서 데이트 HCID를 뭐야? 이거 미연신가? 세상에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군. 2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를 하자고. 에헴, 인간이여.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너와 데이트를 하겠노라. 그래. 아, 뭘 범죄야. 정말로 세상에. 내 세상에, 내 생각엔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뜻인 것 같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멋진 옷을 입혀라. 나 이렇게 안 해봤는데? 잠시만 기다려봐라. 옷을 입어라. 네 머리에 두른 그 두건. 넌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야, 그럴리가. 처음부터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 이럴 수가. 다 계획하고 있었어. 나보다 데이트를 훨씬 더 잘 알잖아. 너의 데이트 파워가. 아, 씨. 아직 나를 너무 섰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 위대한 파피루스님을 데이트에서 한 번도 진 적 없고 앞으로도 안 질 거야. 충분히 너쯤은 따라잡을 수 있어. 보다시피 나 역시도 옷을 입을 수 있거든. 게다가 난 평상복안에 내 특별한 옷을 늘 입고 다니지. 누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왠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공격할 것 같아서. 맘에 안 들어! 아하, 이런 씨야, 맘에 안 든대. 아, 맘에 안, 이상하게 생각하네. 니가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 하하, 무슨 데이트 파워가 엄청 올라.
하지만 넌 이 옷에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 데이트의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거다. 네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않을 거면 절대 못 찾을걸? 자,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내 다리엔 비밀이 없어. 와, 다리가 아닌데. 모자. 내 모자. 헤헤헤. 하하, 선물인가? 바로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 연다. 모르겠다. 그래 맞아, 전혀 모르겠지. 이게 스파게티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다. 장인의 작품이다. 오크통에서 잘 숙성된 비결과 같은 스파게티.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파피리스님께서 요리했지. 끝을 낼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갈 것은 없는다. 아이씨! 이거 어디 보고! 머리 있는 스파게티 아니야, 이거.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눈 꼽죠. 아씨, 이거 어떻게 보고! 내 파기티 아니야. 먹는다. 한 입 조금 먹었다.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진다. 형용할 수 없는 맛이 난다. 아주 열지. 내 요리를 좋아하는구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인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넌 나와 사랑에 빠진 거야. 네가 하고 싶 모든 거. 아, 네가 하는 모든 거. 네가 하는 모든 거야.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제 네게 말해줄 거야. 나 파피루스는. 나는. 이후 여기 좀 덥지 않아?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젠장. 인간, 나는. 미안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는 건 좋지 않아. 내 말은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내 말은 나도 진짜 노력해왔어. 네가 나한테 작업을 계속 걸어서 난 너랑 데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서로에 대한 열정이 피어날 거라고. 나에게 대한 너의 열정을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실패해서 전과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대신 너와 데이트를 하면서 너를 더 스킵 없어요, 스킵? 누가 이 게임 하자 그랬냐? 나는 추리 게임인 줄 알고 했더니 뭐 이런 게 나오냐고. 아, 나 기분 나쁘네. 스킵 없어요, 스킵? 이걸 꼭 해야 되나? 나를 더 깊게 끌어들이기만 했어. 나를 향한 너의 강렬한 사랑으로 탈출할 수 없는 열정이나 그만 좀 해! 씩!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지? 아, 목 아파 죽겠네. 아니야, 잠깐 틀렸어. 난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아, 인간. 내가 널 이 괴로운 시간 속에서 구해주도록 하지. 너의 멋진 친구로 계속 남아줄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척하고. 어쨌든 넌 정말 멋지니까 너와 해우준 이런 씨. 너와의 우정을 잃는 건 너무 비극적일 거야. 그러니 제발 너에게 키스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울지는 말아줘. 왜냐하면 넌 입술도 없거든. 난 입술도 없거든. 그리고 말이야 언젠간 나만큼 굉장한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하자 이런 씨. 제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건 말이 많아, 말이! 결론만 얘기하지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이 친구. 하지만 두 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 예헤헤. 아, 만약 나한테 연락하고 싶다면 여기 내 핸드폰 번호야.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 물론 플라토닉하게. 그럼 이제 갈게. 야, 아까 죽일 걸 그랬다. 아, 저기 형 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지. 문이 잠겨있다. 내려갑시다. 예, 저장 한번 더 합시다. 저장 안 했다가 또 저걸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팡이한테는 진지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뭐라고요? 팸토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 무서운 게임 아니에요. 퍼즐 게임. 퍼즐 앤드 컨트롤 게임. 지금 시청자 800분 한 600분은 처음 방송 때부터 보신 분들이라 좀 재미있게 보시고 있는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스토리를 모르니까 덜 재밌을 수도 있겠네. 그래. 짜잔. 아 돌이 떨어지네 폭포에서. 그런데 왜 그러겠어? 상자 안에 넣은 아이템은 쓸 수가 없다고. 상자를 싫어하는 이가 올림. 뭔 소리야? 오. 건너가는 거구나. 밑에 뭐 있는지 볼게요. 일로도 건너갈 수 있고 물로도 건너갈 수 있는데 왠지 물로 건너가고 싶죠. 물로 건너가면 더 달리기가 느린가? 그냥 밑으로 건너갑시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오. 아 맨 밑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구나. 그럼 이걸 왜 만들어놨대? 얘 또 추리 게임이구만. 컨트롤러 하기 힘든다 판단해서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분명 뭔가 본 것 같다. 저 쏟아지는 물 뒤에서 말이야. 아 물로 가야 되네. 물로 가야 되는구만. 물 뒤에서 말이야. 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맞아도 되네요. 나이스. 바닥에 벌레 보기 놓여있다. 가져갑니까? 놔둔다. 가져간다. 이거는 뭘까? 꺼볼까요? 이 내려와 볼까요? 어헝. 얘 다시 눌러보죠. 야 그냥 이거 건너가야 되네. 일단 벌레복을 얻었어요. 벌레복. 발레복도 아니고. 자 넘어가자고. 여기는 벌레가 나올 것 같구만. 벌레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 괜히 준 게 아닐 거야. 어 방어구. 어 좋아 기다려봐. 아 안녕 언다인. 오늘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인간 말이야. 녀석과 싸웠냐고? 그럼 싸웠지.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었지. 뭐라고? 걔를 사로잡았냐고? 그게 아니 정말 열심히 시도했지만 언다인 결국에는 실패했어. 뭐라고? 네가 직접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언다인, 걔를 박살낼 필요는 없잖아. 알잖아. 알지. 야! 착한 것 같은데? 알겠어. 어떻게든 최대한 도와줄게. 어? 아, 안 읽혔구만. 뭐해? 그분이 너 쳐다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그분의 시선을 어떻게 끈 거야? 하하. 자, 가자. 나쁜 놈들을 때려 눕히는 걸 보러 가자고. 쟤는 그냥 되게 약해 보이네요. 넓은 길. 다리꽃은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뭐라고 했냐? 다리꽃은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럼 그 꽃을 건너가는 거구나. 살 뺄 거예요. 뿅. 자, 건너가자고. 아론이 몸자랑을 하며 왔다. 행동, 아론. 몸자랑. 너는 힘을 주었다. 아론은 두 배로 힘을 주었다. 피해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거 힘 주는 건 뭐야? 아론은 네가 또 몸 풀기를 기다린다. 내쫓기. 가버리라고 말했다. 귀여운 대응?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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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슉, 갑자기 빨라져. 자비, 살려주기. 이거 빨라지면 위로 빼, 위로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 이거 살려주기 안 되는 건가? 행동, 몸자랑. 요거 같아. 이게 멘트가 바뀌는 것 같아 보이니까 멘트가 이게 바뀌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요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씨, 몸자랑. 힘을 꽉 주었다. 하하,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날아갔다. 승리했네요. 30골드. 자, 요거는 제가 볼게요. 저기 표지판이 있고 왼쪽 길이 있어요. 실수를 한다면 좋은 꽃을 사용하여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기다려봐요. 요거 한번 읽어보죠. 아니! 왜 꽃 안 피어나냐? 이성. 흰성 봐. 어이구. 이건 뭐지 근데 도대체? 꽃이 안 피는구만. 아이씨. 자, 기다려보세요. 이게 네 개를 다 써야 되나 보네. 그럼 여기다 던져야 되네. 아이고. 여러분들 스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자, 요 4개 축하합니다. 당신은 퍼즐풀이에 실패했... 낚시네. 아, 이 게임 낚시 왜 이렇게 많아. 인성. 아, 낚시가 어? 낚시 보소. 보자고. 세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구나. 하나, 둘, 셋. 뿅! 가자! 따르릉! 안녕, 파피루스야.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간단하지. 네 번호를 찾을 때까지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어. 네? 그런데 뭘 입고 왔어? 내 친구가 궁금해하길래 묻고 있는 거야. 친구 말로는 네가 입고 있던 게 그거라고 하던데. 지저분한 벌레고. 와, 이거 쉽게 푸는 사람 적은데 팡이님 한 방에 푸시네요. 이걸 못 푸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퍼즐 게임 중에는 되게 난이도가 낮은데? 이거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데 그건? 뭐라고 대답할까? 아, 당연히 가로 아니면 세로로 왜 어떻게 나오겠지. 얘가 말한 거 까먹었어. 야, 얘가 뭐라 그랬냐 얘들아. 야 뭐라 그랬냐. 야, 씨, 얘가 뭐라 그랬지? 까먹었어.
야 이거 말려줘봐 얘들아. 얘 뭐라 그랬어? 발레복 입고 있냐고? 아 입었어. 지저분한 발레복. 윙크윙크 좋은 하루 보내.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근데 제가 제가 거짓말을 좀 못하는 성격이라 나 벌레복을 입고 있긴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칠 순 없어요. 소원해방. 먼 옛날엔 괴물들은 소원을 하늘의 별에게 속삭이곤 했다.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면 소원은 이루어졌겠지. 하지만 보이는 거라곤 천장에 반짝이 돌 뿐이다. 자, 오른쪽. 워주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쟤는 뭐 생긴 게 왜 저렇게 생겼냐? 씻기. 아, 워시!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뻐라 날뛴다. 왠지 이걸 것 같아요. 초록은 깨끗한 말이야. 저 초록색은 먹어야 되나? 이거 먹어야 돼. 아, 아파, 아파. 그렇지, 그렇지. 세제 냄새 난다. 아, 이거 먹어야 이게 끝나는 거네. 빨리, 언니, 소원을 빌어. 오, 망원경이다. 나와 내 동생이 언젠가 진짜 별들을 봤으면 좋겠다. 야, 나도 망원경 집에 하나 사고 싶다. 예. 뭐야? 아, 내 별자리가 저번 주와 똑같아 보인다. 가자. 오우씨! 허허, 이 인성. 자, 가보도록 하죠. 고대의 글이 벽을 덮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마저 집어삼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 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맞고 있다. 안 맞고 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된다. 기묘하게 생긴 생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뭔가 매우 불편하다. 이건 뭐야? 자, 왼쪽에 저 뭐야 이거? 기다려봐요. 노말루트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처음이라. 뭐야? 처음이라 그런 거 묻지도 마요. 처음 하는 거야. 어휴, 그림자. 아이고. 어, 씨! 깜짝이야. 뭐야? 오, 뭐야? 아, 공격하는 거야? 아우 씨, 야 이번 보스는 좀 특이하게 하네. 아우 씨, 깜짝이야. 허허허, 차리라고만. 오, 나의 생명의 은인이군. 허허허, 제가 대신 맞아줬어. 오, 아 감동적인데. 아우 미안해서 어떡하지 저 친구한테?
아까 그 저기 구경하러 온 친구. 네, 미안해서 진짜. 미안해서 어떻게 해. 어? 안 죽었네요. 요 방금 봤어? 언다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이야 넌 운이 나빴네.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다면. 얘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닌가? 얘들아?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얘 때문에 산 거 같아. 운이 좋았어. 가보자. 치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자라나 있다. 치즈가 탁자에 둘러붙었다. 찍! 아이! 쥐한테 계속 말 걸면은. 아, 얘가 그 소리를 기억하는 거라며. 그래서 찍찍 하는 걸 그거 했구만. 이거 나갔다 오면은 왠지. 오 뭐야 얘 뭐 왔어. 골드세님에 태워줄게. 오 뭐야 아까 없었는데? 야 오 생겼어. 내 얼굴을 밟아줘서 고마워. 3골드를 받은 돈을 주는데? 아 돈 벌이가 되는구만. 헬라 하하 그래 고맙고 또 밟아줄게. 야 이거 돈 좀 벌고 갈까 얘들아. 야 이거 돈 좀 벌고 가야 되겠는데 이거. 아 내가 아 주고 다시 받는 거구나. 아 새닙이라고 해놨구나. 그러네. 아이씨 괜히 했네. 삼골드라고 하라고 새닙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아 내가 글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 쥐를 꺼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 아까 그 망원경이구만. 망원경 사업을 시작해볼까? 이 최고배 초급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5만 골드를 내야 되는데 하지만 너 내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된다. 예 어 이게 뭘까? 아니 이게 뭐지?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상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 상자 쓰자. 남자 남은 두 건을 넣고요.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야? 혹시 너가 별이야? 어, 이 장사꾼 아까 있었던 앤데 고대의 글자 위에 21가지의 다른 맛의 목록이 칠해져 있다. 뭐가 눈이 왜 저러냐니 뭔 소리야. 상점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없다. 얘 장사꾼이거든? 다행히도 방법을 생각해냈다. 펀치카드다.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상자에서 펀치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쿠폰이구만. 그래 하나 사줍시다. 얘 물약은 그래도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물약을 안 사면은 좀 그렇더라고. 여기는 뭘까? 부금이 또 바뀌는구만. 여기는 못 건너가네요. 아, 에버리트는 조만간 할게요. 예, 네, 조만간. 조만간 다시 할 거야. 기다려봐.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아니면 빌 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바보 같은 거야. 자 왼쪽으로 가도록 하죠.
뭐야 갑자기 다리 부러진 줄 알았네.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 여기는 뭘까? 한 켤레에 벌레 신발이 들어있다. 가져갑니까? 야, 벌레 풀 세트네. 벌레 신발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나 벌레 풀 세트야. 무기도 벌레 신발이야. 야, 저 아, 벌레야? 아, 벌레구나. 벌레. 아, 벌레. 아, 제 죄송해요. 제가 눈이 나빠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 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해요. 따르릉. 안녕, 파피루스야. 내가 우세관에 물어본 거 기억나?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니까. 걔 의견으로는 너는 무지, 나쁜 녀석 같대. 근데 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도 알 테지만. 네가 말했던 옷은 걔한테 말해줬었거든. 바로 지저분한 발레복. 왜냐면 나도 눈치챘거든. 너라면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 받곤 당연히 옷을 갈아입었을 테니까 말이야. 넌 정말 똑똑한 놈이야. 이게 너도 안전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지. 배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모두와 친구가 되는 거 쉽다. 자, 올라가도록 합시다. 얘들아, 엔딩까지는 얼마나 남았냐? 그래도 많이 깬 거 같은데.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그럼 맘마, 빨리 나 정말 안 웃을 테니까. 야, 근데 부금이 좋네요. 워시와 아론이 나타났다. 얘는 시키. 야, 근데 이거 둘 다 공격한다고, 이거. 자, 먹어야 돼, 초록색. 아, 이거 둘 다 공격하는 거는 좀 헷갈리네. 짜증나네. 아, 자, 기다려보세요. 행동, 몸자랑. 내가 몸자랑을 그 세 번인가 해야 될 거야. 세 번인가 해야 이게 깨지더라고요. 너무 길면은 내일까지 이어서 하면 되죠. 1회차, 2회차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루 만에 다 깨면은 괜히 못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자, 가보자. 영혼을 취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자, 올라가보자고. 근데 앞으로 할 스팀 게임이나 이런, 뭐야 저거? 뭐야? 오호! 야, 지렁이 나오는데! 귀엽게 생겼는데? 이봐, 거기! 네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챘다. 난 양파야? 아, 양파같이 생겨가지고 양파상인가? 알겠다. 워터풀 관광지이구나. 응, 정말 훌륭한 곳이지. 정말 마음에 들 거야.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그렇게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해. 하지만 이봐, 괜찮아? 도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아, 근데 여러분, 오늘 웬만하면 다 깰라고요. 바글바글한 수족관 안에서 사는 것보단. 왜냐면은 이런 게임들은 하루에 다 깨는 게, 키고 나서 왕까지 보는 게 최고야. 뭔가 나누면은 괜히 그 좀 그래. 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겁나 재미없어 보인다 하시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재밌어요. 스토리를 아니까. 스토리를 모르신 분들은 좀 늦게 와서 좀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그 상까지 받은 게임이래요. 근데 수족관은 이제 꽉 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임마. 안다인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임마. 난 여기서 빠져나가 바다에서 살 거라고 임마. 가보자고. 형, 이거 모든 엔딩 다 보시려면은 16시간 더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모든 엔딩을 다 볼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엔딩 하나만 볼 거예요. 이봐, 저기 거기가 이 방의 끝이다.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폴에서 가보도록 하자. 이거 1,500원인가?
1,500원이가 그래요. 샤이렌. 이게 몬스터 생김새에 따라서 뭘 하는 건지 나올 것 같아. 지휘하기. 요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위에 건가? 에이. 기다려보세요. 미소 짓기. 요건가? 아 기다려보세요. 미소 짓기. 이거 다 깨면은 몰살 엔딩이라는 게 있다고? 아 그거를 팡이님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야 흥얼거리기였네. 아 북쪽 팡은 잠시만요. 저 컨트롤 그 뭐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에서 많은 분들이 컨트롤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보스는 내가 일부러 귀찮아서 대충 하는 거고 메이플 스토리 보스는 내가 별로 잡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요. 북쪽 방은 위대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 여기가 북쪽 방인데 유령의 노래가 길에 울려 퍼져 같이 부르고 있지 않을래? 처음이면 뭐 별 처음 8번이면 괜찮아. 뭔 말이야? 뭐야 이게? 잠깐만요. 처음 8번이면 괜찮아. 이거 8번 말하는 건가? 기다려봐. 뭐야 이게? 자 나가보자고. 뭐야 이게? 자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 위력에는 말살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은 괴물의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괴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살아있는 괴물로부터 영혼을 아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보스 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이다. 보스 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은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석상이 있다. 석상 바위 아래쪽은 물기가 마른 것 같다. 뭐야 이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우산을 가져갑니까? 예. 석상에 우산을 씌우겠습니까? 오르골이 연주되기 시작한. 설마 이 노래를 외워서 피아노로 치는 건 아니지? 빰빰. 아 위에 뜨네. 아 위에 뜨네요. 에. 하하. 자 위에 봤습니다. 자 갑시다.